안녕하세요. 트와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즈의 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즈의 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재경입니다. 오늘 서울 패션위크 요하닉스 쇼 보러 왔어요. 아무래도 좀 화려하고 또 의상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들이 화려하다 보니까 머리는 약간 좀 내추럴하게 너무 웨이브인가 생머리인가 딱 규정지을 수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머리를 하려고 했어요. 관리는 그냥 평소에 샴푸 열심히 하고 트리트먼트 열심히 하는 그 정도? 에센스 열심히 바르고? 보통 많은 분들이 샴푸를 선택하실 때 샴푸 광고 문구 보시면 머릿결이 뭐 좋아져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 샴푸는 두피를 정말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머릿결은 추후에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통해서 약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두 샴푸와 트리트먼트 역할을 딱 분리하는 게 저만의 뭔가 팁이랄까? 저희 오늘 둘 다 좀 산뜻하게 입은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헤어도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네. 내고 싶어서 웨이브나 그리고 간단한 C컬 정도로만 하고 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머리를 이제 감고 나서 수분 헤어 로션을 한번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오일을 손에 짜서 이렇게 비벼서 빗질 하듯이 손빗질을 해서 이제 한 다음에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또다시 오일로 한번 정리하고 샴푸를 한 1-20분 하고 있으면 그 두피에 안 좋은 각질이나 그 안 좋은 노폐물들이 나온다고 해서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한 1-20분씩 머리를 샴푸로만 해서 한 1-20분씩 있다가 씻어내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옷들 보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자주 초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분들, 모델분들, 스태프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너무 많이 공부했고 우리나라 패션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화이팅!